Yo, what up?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 지금 긴급하게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태국 래퍼 아트릴라의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어요. 트래퍼 반녹이라고 이렇게 읽는데 이 반녹이라는 뜻을 잘 몰라가지고 검색을 조금 해봤어요. 근데 정확한 의미를 검색 엔진에서 알려주지는 않았는데 보니까 이 반녹이라는 자체가 번역 프로그램에서는 약간 시골이란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기도 하고 다른 웹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자꾸 치앙마이에 관련된 이제 단어로 나오더라고요. 치앙마이 어떤 지역인가 싶기도 해가지고 혹시 이 의미를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아마 제가 봤을 때 힙합적인 느낌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곡의 이름은 아마 자신의 어떤 출신지 약간 좀 대표하는 약간 그런 의미를 담는 이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프로듀싱이 식스키가 했어요. 식스키의 활발한 활동이 또 눈에 띄는데 또 오랜만에 인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네. 또 아트릴라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다 보니까 또 마야와 워프갱 그리고 아트릴라 모두 잘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잠깐 얼굴 보고 헤어졌는데 방콕에서 또 다음에 또 재밌게 이번에는 만나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기대를 갖고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을 해보죠. 아트릴라의 트래퍼 반노 리액션 비디오 시작합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웃음) 참 더웠던 방콕에서의 시간이 그립네요. 지금 한국은 겨울인데 아, 신난다. 아, 이 스트릿 파이브 너무 좋다. 호호. 뮤직비디오 퀄리티도 되게 좋아 보여. 한동안 아트릴라의 결과물을 못 봤는데 아, 또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그가 살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아, 신난다 진짜 이거. 아트릴라랑 함께 있어도 그 마야의 존재감이 확실히 있다. 여기는 아까 농촌의 배경은 한국의 그 시골 배경하고도 비슷했던 것 같아. 한국인 줄 알았어. 그 왼쪽에는 그 래퍼죠? 릴 엉파오인가? 예전에 제가 리액션 비디오 찍었던. 맞는 것 같은데? 아, 랩 좋은데 이번에도?
호호. 아, 워프갱 멋있다. 아, 나 이 파트 너무 좋더라고. 아틀라도 빨리 좀 떡상이 돼가지고 잘 나갔으면 좋겠어. 이 상표들 알아. 나 인스타그램에서 봤어요. 그 태국 관련해서 인스타그램 이제 래퍼들 거 보다가 셀렉샵, 스트릿 의류를 파는 셀렉샵이잖아요. 많이 봤어. 나 이 이 두 브랜드는 아트릴라의 트래퍼 반노 리액션 비디오 찍어봤습니다. 아 진짜 좋네요. 오랜만에 그래서 더 좋은 것도 있는데 아 진짜 이거는 아 되게 신나. 되게 클럽에서 라이브 하면은 진짜 이거는 뭐 장난 아닐 것 같고 특히 막 뒤에 그 워프갱 막 앙투라지들 막 다 함께 막 뛰어노는 장면들이 아 이 뮤직비디오 되게 멋있는데 약간 그거 보는 것 같았어요. 한국 래퍼들도 여러분들이 또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 몇 달 전에 출시됐던 그 힙합코르 중에 NBA라고 있어요. 쇼미더머니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은 래퍼 EK가 속한 그룹 NBA의 트랩하우스 뮤직비디오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약간 앙투라지들 다 나와가지고 막 미친 듯이 백업하면서 되게 신나게 노는 약간 그런 느낌들? 아,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아, 좋네요. 아, 좋으면서도 또 오랜만에 마야, 뭐, 아트릴라, 뭐, 워프갱, 뭐, 다 반가운 얼굴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게 봤습니다. 아, 역시 좋아, 역시 좋아. 아트릴라는 랩이 역시나 좋은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콕콕콕.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